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중기의 승려 묘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묘청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묘청은 서경 출신의 승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려중기 17대 임금 인종 때입니다. 이자겸의 난으로 당시 이제 이 귀족사회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죠. 자, 이때 이제 청년군주였던 인종에게 이 묘청이 다가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개경에 지덕이 쇠했기 때문입니다. 지덕이 왕성한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됩니다. 즉 서경 천도론을 제기를 한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묘청은 풍수지리설의 대가입니다. 자, 당시 이제 청년군주였던 인종이 여기에 솔깃했죠. 그 다음에 또 묘청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저 북쪽에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송까지도 멸망시킨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는 이자겸 집권 시절에 이 금의 압력에 굴복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묘청은 이게 잘못됐다. 자, 우리가 금과 당당히 맞서야 된다. 자, 바로 금국정벌론을 제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묘청은 인종에게 우리도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독자적으로 세워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인종을 이제 설득해서 결국 이제 인종의 명으로 1128년에 서경에 궁궐공사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궁궐공사가 상당히 이제 강행이 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완성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상 궁궐을 짓고 나자, 폭풍우나 서리, 번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이쳤는데, 아, 이게 혹시, 궁궐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이제 민심이 다소 뭐 흉흉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내심, 이 서경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이 개경파 귀족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종이라고 하는 임금 입장에서 서경천도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건 바로 이 개경을 근거로 하는 이 귀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서경으로 천도를 단행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개경파 귀족들이 묘청을 요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서경천도에 반대하지야. 결국 이제 일이 좀잘 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묘청은 1135년 마침내 서경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묘청의 반란 세력은 개경으로 쳐들어가서 이 귀족들을 처단하고 임금을 서경으로 모셔오겠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국호도 대위라고 국호도 정했죠. 자, 결국 이제 인종과 개경파 귀족들은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삼아서 관군을 내려보내서 이 서경파의 반란을 묘청 등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당시 이제 개경에 있는 서경파 귀족들 정지상 등을 자, 이제 김부식은 미리 처단을 하고 혹시 이제 서로 연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이제 조광이란 자가 묘청에 목을 쳐서 김부식에게 갖다 바쳤는데 김부식 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반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혹하게 반란을 진압하자 조광 등은 끝까지 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1년 만에 겨우겨우 이 묘청의 반란은 진압이 되죠. 자, 근데 사실 이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묘청 등의 반란 세력을 진압한 사건으로 사실 역사에 기록돼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일제시대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은 1000년 이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채호는 이 사건을 단순히 개경파와 서경파 간의 대결로 볼게 아니라
좀 더 뿌리 깊은 어떤 대결 양상이 있다는 거죠.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자 뭡니까? 이 개경파 귀족들은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어떤 유교 정치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묘청 등 서경파는 풍수지리설과 그다음에 불교 사상, 자 그다음에 아주 자주적 진취적 사상을 대표하는 뭐 그런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단지 신채호 선생은 이 묘청의 난이 묘청 세력이 만약에 이겼더라면 우리 역사가 좀 더 차주적이고 진취적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1대 사건으로 평가를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 중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묘청의 난, 그 묘청의 난을 일으킨 풍수지리설의 대가 승려 묘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